자, 우리 근 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육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 보충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특급 처방 들어가겠습니다. 특급 처방은 단백질 보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김정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특급 밥상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맑은 순두부 달걀탕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당연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우선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재료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달걀이 있고요. 네. 네,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7.5에서 8g 정도 하나당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보통 흰자를 많이 드시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달걀에 좋은 단백질을 반 정도밖에 드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는요,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레시틴이라든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콜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걀을 노른자까지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다시마와 황태를 가지고 국물을 낼 텐데, 황태 또한 오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국물을 내고 다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순두부와 달걀은 워낙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요. 또 풍성한 영양성분이 있기 때문에 순두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열량이 상당히 낮아요. 100g당 74kcal밖에 안 되고,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 상당히 적게 들어있어서요. 배부리 먹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 많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한 순두부의 단백질 함량이요, 100g당 6g 정도로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제격인 식품이고요. 또한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순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동맥경화 라든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뭐 달걀, 또 순두부, 그리고 이제 황태까지 오늘 다 이용을 해서 간단한 맑은 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일단 황태랑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네. 또 국물 내고 나면은 걸러가지고 건더기는 버리시잖아요. 오늘 황태랑 다시마는 그대로 넣고 썰어가지고 국물로 다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순두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순두부를 넣으면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네. 치즈 같이 생겼어. 네. 정말 치즈 같네요. 썰어 주시고요. 뭐 후루룩 드시려면 으깨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이신 다음에 달걀을 넣으셔야지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맑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면 거품 살짝 걷어낼게요. 네. 김정우 선생님 특급 밥상은 저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간단해서 너무 좋아요. 네.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금방 따라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시면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배우고 나서도 어려우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달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빙 둘러서. 노른자와 흰자를 다 쓰셔야 돼요. 네, 다 쓰셔야 돼요. 네. 노른자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휘젓지 마시고 그대로 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국물을 맑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는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간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멸치 액젓을 넣고 한번 휘 섞어주신 다음에 파를 넣어서 불을 끄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두부 좋죠? 간단하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갑자기 강릉과 속초에 있는 순두부집. 네. 간단하지만 이제 맛은 또 맑은 순두부집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죠? 네. 되게 빨라요. 네, 5분 정도 그렇죠? 완성 5분 정도 걸렸는데, 자 오늘 이 단백질 듬뿍 밥상을 이시은 씨에게. 네. 와.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지금 네. 안 먹고 왔는데. 이 특급 밥상을 바로 네. 전달해드릴게요. 아침에 이거 먹고 좋죠. 너무 좋죠. 네. 뜨끈하게. 감사합니다. 위에 자극도 대접받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잘 나왔어요, 오늘. 와. 아니면 제가 지금 아침을 열심히 차리고 있을 텐데. 네. 한번 살짝 맛보시고.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 맑은 탕이라. 이게 남편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해장으로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저도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해서 먹기 너무 좋아서 네. 가족들 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